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68년 원숭이 띠의 12월 운을 한번 봅시다. 우선 커벅도사님의 카드에서 좋은 운세가 좀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려 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자, 68년이라 무신생이네 원숭이 띠. 그리고 여러분. 자, 요 12월 운세 끝나면 내년 2025년 총 운세를 제가 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보시고 참고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12월 달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말을 해 주시고 싶네. 자, 우리가 화산 아시죠? 불을 뿜는 화산. 이것이 활화산, 지금 막 활동하는 화산, 그리고 휴화산, 지금 쉬는 화산, 활동을 안 하고, 사화산은 이제 죽은 적인데, 자, 휴화산, 지금 쉬고 있는 화산이 활화산으로, 활동하는 화산으로 되려고 열정을 잔뜩 이제 이게 꽉 부풀리고 있어. 그래서 팍 터트린다고 들고 있네요. 그런 게 지금 12월 달이에요. 따라서 이 12월 달이 연말에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까는 정말 잘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내년 2025년 청사년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 요거 아주 중요하네요. 자,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이 12월 달 일을 보면은 이러네. 일단 구성판을 보면 이제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길 때가 타임이 딱된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시간은 됐는데 마음의 그 준비가 아직 덜돼 있어. 무언가 아직 미적미적미적하게 남아있는 거야. 이럴 때는 빨랑빨랑 결정을 해갖고 결단을 내려야지. 뭐, 이게 결정을 못 내리고 미적미적해야 보면 순식간에 그냥 또 한두 달, 두세 달확 지나간다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지금 마음을 확실하게 빨리, 안 됐으면 안된 대로, 되면 된 대로 결론을 딱 내갖고, 을사년, 청사년 맞을 해를, 응? 잘좀 맞아 봅시다. 왜 준비된 자에게 복이 오나니 준비를 확실히 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에 권금숙님, 금전 대박 좀 나게 도와달랬는데 제가 도와줄 적이는 없고 우리 거북도사님의 운을 한번 물어봅시다. 요건 내가 이제 풀어드릴게. 자, 어디 봅시다. 권금숙님, 어디 봅시다. 어유, 녹자네. 자, 어긋난 짓. 된 마음 품지 말고 열심히 솔직하게 정성껏 하면은 무조건 복록자 이게 옵니다. 아주 좋은 자예요. 하늘에 내가 새긴다는 말이거든. 하늘에 새기는 거는 모든 게 좋을 쪽의 얘기예요. 하늘에다 나쁜 거못 새깁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자, 어디 또 보고. 자, 그리고 배향기님, 배향미님이 지금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나 봐. 저도 한두달 정도를 고생한 것 같아. 지금 겨우 이제 나은 것 같아요. 이 감기 고생하시는데 빨리 완쾌되기를 빌면서 우리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 이쪽에서 하나 봅시다. 아이 그놈의 감기. 아이 참말로 어디 봅시다. 남 따뜻하게 몸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가드래. 이게 남쪽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남남쪽을 얘기합니다. 남쪽. 응? 그냥 마음도 따뜻하게, 몸도 따뜻하게, 응? 모든 걸 따뜻하게 하면은 좋은 따뜻한 행운이 온다. 요겁니다. 자, 조금 고생하시고 좀 자, 기다리세요. 하하. 아이고, 이놈의 감기 빨리 나야 되는데. 아이고. 자, 요렇게 좀 가시고 자, 돈에 대해서 또 한번 봅시다. 이 돈이,
아, 이달에는 돈쓸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여기저기 만날 사람도 많고, 또 이런저런 일 처리할 일도 굉장히 많네. 이런 뭐 움직이니까 돈 들지요. 내가 입만 갖고 사람 만날 수 없고, 입만 갖고 뭐일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어차피 막 경비는 들어가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면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쨌든 이제 갑진년 용띠에가 다 가는 마당에 을사년에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 운영 자금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나가는 돈 쓰십시오. 하하하. 자, 우리 댓글에 김미숙님이, 아,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나 봐.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까지 이거 영향이 미치는데, 이 스트레스 없어지겠어요? 응? 소원하는 걸, 에이,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스트레스 과연 좀, 아유,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이 운으로써 좋은 일이 자꾸 생겨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말로. 아유! 이건 뭐야? 왕자예요. 자, 태양을 아는 왕이다. 이거는 스트레스 폭발이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폭발하면 없어지죠. 일단 폭발하면. 그런데 폭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끝까지 가버리면, 아, 이거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아, 스트레스. 한장더 뽑아봅시다, 우리. 야, 이 거북도사님이 왜 이렇게 너무 이상한 저기를 하시니까. 어디 봅시다. 소축자네. 이 소축자는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곳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란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걸 열심히 하세요. 스트레스 그럼 날라갈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가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인연, 저런 인연이 있는데, 이달에는 이성과의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뭐 드는데, 이성과의 로맨스. 뭐이 나이에 하기야 뭐 이성 간의 로맨스라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자,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면 뭐 싱글을 얘기하겠지. 외로운 사람은 정점 나눠줄 생각을 하고, 또 아닌 사람, 외롭지 않은 사람은 처음서부터 그 로맨스의 이성 이런 것은 아예 처음서부터 싹둑 잘라버려야지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없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의 그 처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 행불행, 행운, 불운이 갈릴 테이니까, 이것을 조심해서 좀 신중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댓글이 이제 박세연님. 에, 이놈은 좀 여러 가지가 여지까지 많이 이제 좀 힘들으셨나 본데, 복을 좀 받게, 응?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부탁 좀해 달랬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복잡한데, 뭐 거북도사님이 복좀 주셔야 되는데, 복 좀, 어디 봅시다. 나무 목자. 일단 자신감을 갖고 배짱을 가지대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디 한장 더. 우리 거북도사님이 한장더 말씀을 봅시다. 어떤 얘기가 되냐? 반. 이건 활궁자입니다.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모든 걸내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을 차지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50%가 되면은 그 다음은 손쉽게 나가요.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
50% 반이 되면 그 다음에 반은 또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수가 있죠. 자,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그냥 행운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자, 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참고하셔갖고 좋은 운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요.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